네, 오늘 오전 11시쯤에 경북 예천에서 열린 자전거 대회에서 참가자들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40대 남성 한 명이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30대 여성 한 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내리막 구간에서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